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선 기본 방역 수칙과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달 30일까지 60에서 74세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 예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6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1,515만 명으로 전국민의 29.5%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 접종 완료자는 441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8.6%입니다. 60세에서 74세 연령층과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 중에 6월달 아스트라제네카 사전 예약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제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날로 사전 예약은 54.3%가 예약을 완료하셨습니다. 사전 예약은 6월 30일 18시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 또는 자녀 등이 대리 예약이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콜센터보다는 가급적이면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신속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며 7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분기에는 약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7월에는 약 1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과 예방접종 둘 다 중요하며 특히 7월, 8월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고 자주 환기 또 의심 증상 시에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당국도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 그리고 국내 확산을 막는 노력과 차질 없는 예방접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